오늘 만들어볼 요리는 잡채입니다. 먼저 당면을 꺼내 물에 담아 불려주도록 하고요. 목이버섯도 미지근한 물에 불려주도록 할게요. 양파는 한 개 분량을 채 썰어주고 파프리카도 채 썰어 준비해주도록 합니다. 파프리카를 넣어주면 조금 더 아삭한 식감이 살아나서 잡채가 더욱 맛있어지는데요. 없으시면 당근이나 어묵 같은 걸 넣으셔도 맛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버섯을 좋아해서 세 가지 버섯을 준비했어요. 표고는 채 썰어서 준비해주고 느타리는 잘게 찢어서 준비하고 새송이는 채 썰어 준비해주도록 합니다. 버섯이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불려진 목이버섯에 심지를 제거해주고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줍니다. 다음은 잡채에 빠지면 아쉬울 시금치입니다. 저는 뿌리를 버리지 않고 만들었어요. 크기만 손질해주고 끓는 소금물에 살짝만 데쳐서 던져서 씻어준 다음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서 준비해주도록 하고요. 달궈진 팬에 버섯을 수분기 없이 볶아주고 채썬 양파도 볶아주다가 소금 살짝으로 밑간해주도록 합니다. 파프리카도 볶아주고 목이버섯도 살짝 볶아 준비해줍니다. 끓는 물에 당면을 6분간 삶아 준비합니다. 면이 다 익으면 찬물에 한번 헹궈서 준비해주고 프라이팬에 식용유 2큰술, 간장 5큰술, 설탕 4큰술을 넣고 살짝 끓여준 뒤에 당면을 넣고 수분기가 사라질 때까지 볶아주다가 볶아놓은 야채를 한 번 더 넣고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팬에 한번 볶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잡채가 불지 않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가올 명절에 맛있는 잡채 만들어 드시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Time.